자, 셀트리온 여기 보시면, 자, 저는 볼린저 밴드 그리고 피보나치 정도만 딱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분봉매매 이렇게 적용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것도 다한 이평선 매매나 한 가지만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 그게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자, 셀트리온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자,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아, 피보나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38.2%, 여기가 자, 50%, 여기가 61.8% 권역입니다. 자, 상승했으니까 조정을 어디까지 받으면 좋냐? 자, 여기 38.2%에서 자, 조정을 멈추면 가장 좋고요. 50%까지가 마지노입니다, 거의. 자, 여기 거의 건척까지 오니까 반등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까지의 피보나치로 분석을 좀 해보고, 자, 38.2%는 가장 작게 조정받은 것이니까 여기에서 멈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가다가 이렇게 확 밀렸기 때문에 50%까지 밀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전략이 똑같습니다. 24만 5천원 여기 한 25만 원권 안 깨야 되고, 여기 깨면 손절하라는 이유가 깨지면 20만 원까지, 여기 초반까지 21만 원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라든지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꼭대기에서 매수 안 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뚫고 나가게 되면 안으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뚫고 나가고 있으면 여기서 안 사게 되면 닥터K가 이야기하는 여기 중심권에서 안산 분들이 여기서 사는 것을 또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더 그렇게 마음을 다시려고 볼린저 밴드를 보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네. 자, 여기서는 따라가면 안 돼. 왜냐하면 저는 분봉 매매,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 매매하기 때문에 분봉으로도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분봉도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컷 꼭대기 올라갈 만큼 올라갔잖아요, 그죠? 목표치도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여기서 또 이만큼 오르고, 여기서 쫓아가지 말자고 볼린저 밴드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 기초 강의 보시면 추세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컨비네이션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이평선 그런 방송들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또 참고되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안 쫓아가고 여기서 살까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볼린저밴드 상단 부위고 삐져나왔던 부위이기 때문에 중심권까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자, 하루 단타 매매. 닥터K는 주식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은 하고 있지 않고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 매매하고 있는데요. 자, 낮에 다른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제가 본업에 충실하고요. 저녁에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매매하고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는 디폴트 값. 예, 그렇죠. 디폴트 값 20.2 이렇게 디폴트 값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거 헷갈리시면 다 지워버리고 다시 세팅하십시오. 그러면 디폴트 값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주식 기초 강의에 다 있습니다. 피보나치도 다 있고, 엘리어트 파동도 있고, 엘리어트 파동 때문에 셀트리온 어떻게 분석했다 다 나와 있고, 자, 파동에 의해서 엘리어트 파동에서 1, 2, 3, 4, 5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A, B, C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하지 않겠다. 자, 밀렸는데 여기 지지권이다. 자, 다 매치가 딱딱 되지 않습니까? 이평선에 지지도 되고, 자, 피보나치 50% 지지되니까 닥터K 25만원, 여기서 말했습니다. 닥터K 25만원 오면 난 사볼 수 있겠다. 그리고 2, 3일 만에 한20% 먹는 거 보여주겠다. 보여드렸거든요. 딱 25에서 30만원까지 가는 거 보여주겠다 했으니까, 자, 5만원 올랐으니까 20%딱 오른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3일 만에. 자,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분석법, 피보나치, 그리고 이평선, 볼린저 밴드 활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